계약갱신 청구한 임차인이 연장된 임대기간 중에 법적 근거를 이유로 갑자기 이사 나갔을 때 집주인의 상생 임대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에 이사 나가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기간을 합산할 때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한 임차인이 연장된 임대기간 종료 전에 계약 해지 시 이사 나갔을 때 집주인의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을 합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예전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영상 만들어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 계약 갱신 청구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을 뒤엎는 판결이다 보니까, 물론 이 판결 자체를 놓고 본다면 향후에 이제 임차인이 항소 제기했을 때 판결 결과가 다시 뒤집힐 수가 있어가지고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했을 때 계약 해지권 논란은 가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와는 별개로 이렇게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 갱신 청구도 계약 해지권이 인정된다면 집주인의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 안 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계약 해지권은 뭘까? 이걸 보면 우리가 묵시적 갱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았을 때 묵시적으로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것, 이게 묵시적 갱신이죠. 자,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이때 우리가 인정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인데, 이 2년 중간에 2년 채우지 않고 임차인은 중간에 언제든지 집주인 상대로 계약 해지, 이사 나갈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효력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까지는 집주인은 어떻게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계약 해지권인데, 계약 갱신 청구에 있어서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를 그대로 가져와서 계약 해지권이 인정이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었는데, 이제 이걸 최근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뒤집으면서 계약 해지권 논란이 가중될 것이고, 자, 이렇게 판결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갑자기 이사 나갔을 때 집주인의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영상을 보지 못하셨거나 보셨다 하더라도 그때 영상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약 해지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네 임차인에게, 그럼 혹시 이때 집주인의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비과세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또 몇 분은 물어보셨고,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 기간을 합산하면 되거든요. 법에서 이렇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 기간을 합산한다 라는 것에는 계약 해지권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이걸 합산할 때 임대 기간을 합산할 때 주의해야 할 요건은 있다는 거죠. 그 요건은 뒤이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아주 간단하게 상생 임대주택이 뭔지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상생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은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의 금액으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임대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은 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은 같아야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르다면 이때는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가 없고요. 단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같거나 달라도 무방합니다. 자, 이게 바로 상생 임대주택인데 오늘의 핵심 내용인 계약 갱신 청구한 임차인이 연장된 임대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사 나가면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씨는 2019년 7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달에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 임차인이 2년 거주한 다음에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 P씨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합니다. 이때 집주인 P씨는 마침 이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P씨 입장에서 보니까 첫 번째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 기간이 2년, 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2022년 7월 달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할 때 이 갱신 계약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상생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계약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주인은 직전 임대차, 상생 임대차 다 체결됐으니까 이 상생 임대차만 임차인이 그냥 연장된 기간 2년만 살면 되겠구나 라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1년 만에 나가버린 거죠. 계약 갱신 해지권 써가지고 계약 해지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난감하죠. 이게 상생 임대차니까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 필요한데 1년 만에 나가버렸잖아요. 1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죠. 바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 사정으로 나갔을 때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 기간을 더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요건이 있죠. 이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가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해서 갱신된 그 임대차 계약의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2번 갱신 계약과 3번 신규 계약의 임대 기간을 더해가지고 이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그때는 상생 임대차로 인정이 돼서 집주인 P씨는 이 집에서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세 번째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단 1원이라도 올려받았다면 그때는 임대 기간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지 못해서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관련 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제155조의 3 여기 4항에 나와 있는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요건은 바로 이거죠. 종전 임대차 계약과 비교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 같거나 낮은 금액, 이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요건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합산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요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상생 임대차는 이 관련 법이 앞서 나온 대로 2023년 2월 28일 날, 그리고 세부 요건은 3월 20일 날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생 임대차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어서 이렇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증가시킬 일이 거의 없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전 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 합산할 때 집주인이 정말 조심할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2020년 12월 달에 임차인 갑과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갑은 2021년 12월 달에 임대 기간 종료로 이사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 1월 달에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을도 2년간 사는 게 아니고 1년만 살다가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버린 거예요. 2023년 1월 달에. 그래서 집주인은 다시 2023년 2월 달에 새로운 임차인인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요. 자, 근데 이때 집주인은 이 집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2023년 2월 달에 체결한 이 계약, 임차인 병과 체결한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2년 이상만 임대 기간을 유지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직전 임대차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직전 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 기간이 필요한데 임차인 갑과의 임대 기간이나 임차인 을과의 임대 기간 각각은 직전 임대차가 안 되죠. 왜냐하면 각각 1년밖에 임대 기간이 안 됐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집주인이 직전 임대차 계약을 인정받으려면 갑과의 임대 기간과 을과의 임대 기간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집주인이 2022년 1월 달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 계약인 이 갑과의 계약 대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거예요. 임대보증금과 월세 이것들을 전 계약과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임대 기간을 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차 존재하고 상세 임대차 계약 존재하고 이 상세 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 임대 기간을 유지한다면 이 집주인은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2021년 1월 달에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 계약 대비 임대료가 단 1원이라도 올라갔다면 이게 합산되지 않고 직전 임대차가 되지 않아서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직전 임대차가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직전 임대차, 갑과의 임대기간이나 을과의 임대기간 이게 다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렇게 합산하겠다, 그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이게 올해 2월달, 3월달에 신설된 조항이잖아요.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서 실제 이때 임대료 올리지 않고 계약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갔으니까 이때 계약은 뭐 조금이라도 올려서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 이때 조금이라도 올려서 계약을 했다면
그때는 이 두 개의 임대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라서 아마 제가 상담한 사례도 그렇고요. 이때 올리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임대료를. 그러면 더 하지 못하니까 직전 임대차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전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대 기간을 더 하실 거라면 그 더 하려고 하는 그 계약이 전 계약의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단 1원이라도 올라갔는지 이걸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 계약과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임대 기간을 더한다는 것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생 임대주택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실 만한 것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 알아봤는데요. 상생 임대주택은 쉬운 듯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